이거 한글판입니다. 이거 한글 버전이 굉장히 많이 이제는 구하기 쉽죠. 처음에 제가 이거 몇년 전에는 그때 막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도 카페에서 멤버들한테만 공유하고 막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아무데나 구하기 굉장히 쉽죠. 피콜로 대망과 처절한 전투 후 5년도 더 지난 어느 날 무언가가 지구에 떨어졌다. 뭐 갑자기 슉 하고 떨어집니다. 이제 이별, 인간들 살아있나? 카카로트 녀석, 파워가 큰 녀석이 있다. 거리 4880. 아, 이 스카우터라는 게 그때 당시에 아, 장난감이 어디서 막 IQ 점프 같은 거였나? 그런 거 사면 이렇게 부록으로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스카우터. 알았어, 시끄러, 시끄러, 가자. 카카로트? 뭐야, 이 파워는? 거대한 파워가 다가와. 설마, 오공인가? 깜짝 놀라죠? 아니군. 카카로트가 아니군. 뭐냐, 넌? 나에게 볼일 있나? 허세부리죠. 피콜로도 참 그래도 한때 지구 최고니까 허세부릴 만합니다. 너에게는 볼일 없다. 그럼 왜 여기 왔나? 죽으려고? 참, 여기 원작 그대로 나가죠. 허풍이라고 할 텐데 위세가 있구나. 오, 전투력 322. 하지만 내 적수는 어림없다. 뭐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짓거리는 거냐? 관심 없다. 피콜로는 상대의 파워에 떠오르고 있다. 뭐야, 이 녀석. 파워가. 그때 제가 IQ 점프로요. 하나 살 때마다 드래곤볼을 하나씩 줬어요. 드래곤볼을 1성급부터 7성급까지 주는데 살 때마다 하나씩 줬고, 이렇게 안에 열면은 지우개가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7개를 다 모았는데, 장롱 어딘가 있었을 텐데, 제가 결혼하고 나오면서, 우리 어머니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출가해버리면 집에 있는 살림살이는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 이 모아놨는데, 그거 다 없어졌네요. 큰 파워가 하나 더? 거리, 하나, 둘, 공. 아, 이거 포병 숫자입니다. 12,909. 그구나. 이별에서 가장 큰 파워. 카카로트다! 그래도 카카로트가 더 세네요. 당연히 더 세야겠죠. 우주 제1의 전사, 싸이어인의 자부심을 잃었는가? 일자를, 저기, 시읒을 못 들어가네요. 이게 일본어다 보니까. 카카로트! 네? 스카우터 제일 싼게 16만 원이요? 어디서 좋은 거 파나 봅니다. 스카우터를 믿지 마라, 이 녀석들. 전투력을 조정할 수가 있어. 그쵸? 근데 얘네들은 참 편해요. 전투력을 평소에도 그 정도, 그 평정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유지를 한다는 거, 전투력을. 꾸준하게.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나와서 유지하는 것처럼. 그때 오븐과 그의 아들 오바는 카메라 하우스, 원래 거북 하우스죠. 거북 하우스로 가고 있었다. 저기 거북이 하우스가 보여. 야호! 오공이야, 오랜만이구나. 너 니넨 내가 말안 하면 안 온단 말이야. 아마 그거죠. 그렇게 된 거죠. 에헤. 그 애는 누구야? 알바해? 애기 보는 알바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내 아들. 뭐? 사실 저도 이때 만화책 보면서 되게 놀랬어요. 오공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순진한 척은 다 하고서 제일 먼저 일어나고 말이야. 그 베지터도 사이어인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앞에서는 막 모르는 척, 뭐 쿨한 척 하면서 베지터도 애기 낳아놓고 말이에요. 그참 걔네들 종족이 좀 그런 게 있나? 뭐 오공의 아들? 그래, 이상해? 5번이라고 해. 5번? 그건 죽은 너의 할아버지의. 아, 그래? 아, 안녕, 5번이. 그렇죠. 할아버지한테, 아, 안녕 하는 거 있었죠. 그래, 안녕. 그 모자에, 그건 드래곤볼이구나. 아, 사성구야. 뭐지? 엄청난 파워가 느껴져. 도대체 이건. 딱 하면서 이제, 왔다! 그러죠. 만화책에서. 많이 자랐군, 카카로트. 그래도 아버지야, 반박이라 알아보겠어. 와, 뭐라는 거야? 이제 클리닝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클리닝하고 걔네는 안 나오네요, 아직. 부르마는. 카카로트,
너의 사명이 뭐냐? 이별의 인간들을 전멸시키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꼬리가, 아, 꼬리는 그 크리닝 싸다고 딱 때리면서 나오는데 그냥 건너뛰네요. 꼬리? 이제야 나를 알아보겠느냐? 넌 누구야? 제게 전부 다 까먹었군. 그러지 않나? 여기서 얘가 대사가 어릴 적 머리를 다친 적 있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큰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맞아, 뭐 어릴 때 할아버지가 사나웠는데 뭐 그 얘기 잠깐 하는데 그 건너뛰고요. 알려주마. 넌 이별의 인간이 아니야. 태어난 건 혹성 베지터. 우리는 우주 제1의 전사 사이언이다. 그리고 난 너의 형 라데치다. 아, 좀 아쉬운 게 형이 잠깐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 녀석이 오공의 형제? 오공의 정체는 사이언이었다. 넌 이별에 방해되는 인간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보내진 거다. 별의 이성인에게 비싸게 파는 게 우리의 일이지. 원래 만화책 보면 보통 혈통이 다 중요하지 않나요? 나루토도 그렇고 다 보면 뭔가 혈통이 다 중요한데 그러고 보니 손오공 혈통은 뭐가 없네요. 그렇게 좋다는 거 베지터 말고는. 형이 너무 초반에 나왔다가 너무 쉽게 사라졌어요. 저는 이게 아쉬운 게 그 원피스에서도 그 번개 쓰는 애 있잖아요. 그 하늘섬에 갔다가 번개 쓰는 애. 그 애도 너무 초반에 나와가지고 그 뭐라가지고 무슨 그 나중에 그 배우잖아요. 나중에 흩어졌다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안 봤는데 제가 원피스를. 그 패기인가? 패기도 없는데 그 아무리 고무라고 해도 좀 너무 아쉽게 굉장한 능력을 가진 잔데 그 패기도 안 배운 루피한테 그렇게 졌다는 게 좀 그게 좀 아쉽어요. 아쉬워요. 그 상대편이 NL 맞아요. 갓 NL이요. 사연이 원래 수가 적었던데다. 수가 적었는데 혹성 베지터가 거대 운석에 파괴되어 거의 다 죽었지. 그래서 우리 사이어인의 새로운 별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지구다. 사이어인은 전부 이 지구로 오게 된가? 어? 그랬나요? 사이어인이 지구로 온다고 했었나? 저 왜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있었나? 이거 리뷰한다고 만화책 새로 읽진 않았거든요. 워낙에 정독만 제가 한 5번에서 10번 했는데 만화책도 보고요. 저기 비디오도 보고 또 게임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거. 그렇듯 이제라도 우리들과 이별의 인간들을 모조리 죽이는 거다. 그딴 일을 할까 보냐? 흥, 알 수 없군. 거기 꼬마는 내 아들인지. 아, 아니야. 사이어인이 아니라면 그 꼬리는 뭐냐? 그때 라데츠는 오반에 잠재된 파워를 느꼈다. 뭐야 이 파워는? 그렇지, 상관없어. 아마 내가 막 울고불고 할 때 그때 전투력이 올라간 거 그 부분일 겁니다. 아들은 잠시 빌려가나. 안 돼! 아버지! 라데치, 카카로트, 나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간 아들은 영원히 볼 수 없다. 볼 수 없을 거다. 오반! 사실 이때 오반이 오공이 얘 말 들었으면은요 프리저가 우주 최강이 되었어. 되게 얘는 되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손오공은 지지기 무천도사. 아, 지지 얘기하면서 무천도사님이 잠깐 너 한 명 간다고 이길 수는 있는 상태가 아니야. 크리닝이든 크리닝이라도 크리닝이라도 있었다면. 아, 여기는 크리닝이 지금 없나 봐요. 같이 있었었는데 피콜로 나왔네요. 내가 함께 가주지. 피콜로, 너와 내가 함께라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 하지만 왜? 그러니까 그 녀석은 내가 세계를 차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치? 방해되죠. 녀석들을 없애면 너도 각오해. 나도 간단히 당하진 않아. 함께 가자. 지구 최고의 조합이었죠. 이때 당시에도. 우선 이래서 부르마가 없었구나. 부르마 만나러 가자. 처음에 드래곤볼 레이더 찾으러. 우선 부르마를 만나 드래곤 레이더를 빌리자.
여기서 서부로 가면 부르마가 있을 거야. 알았어. 전 이때부터 얘가 더 좋아, 이때부터 좋아했어요, 피콜로를. 되게 자존심도 강하고, 뭐 책임감도 있고, 뭐 정도 있고요. 막 울면서 죽잖아요, 나중에. 손오반 쫙 손 펴가지고, 손오반 보호돼지고. 손오공보다 쏘나. 이래요, 오공과 피콜로라는 지구 최강의 파티가 편성. 오공들의 새로운 전투가 시작됐다. 일단, 이게 필살기 카드고요. 이거는 저 피콜로 카드고, 이거는 거북. 이게 지금 현재는 이게 거북이 이 한자가 손오공이 이거를 쓰고요. 일단 일자를 써서 이쪽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쉬어야지, 무천도사. 여기서 서부로 가서 부르마를 만나라. 레이더로 오반이 어디 있는지 보일 거야. 안 쉬나? 쉬는 게 아닌가요? 아, 가야겠네. 이 지도가 지금 전체 지도가 안 되죠, 여기서. 전체 지도가 아마 안 될 겁니다. 2편에서는 전체 지도 볼 수 있거든요. 1편에서는 전체 지도 못 보고. 키도 헷갈리네요. 일단 저는 왼쪽으로 갈 겁니다. 왼쪽에 가면은 부르마가 있어요. 근데 손오공이 가야지만 부르마가 레이더를 주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라데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돌이, 길이 외길인데 돌이 하나가 막혀 있어요. 드래곤, 제가 제일 처음에 헤맸던 게 그 드래곤 레이더 없이 갔는데 돌이 안 뚫리는 거예요. 돌을 안 뚫어줘요. 그래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면서 만렙 찍었는데 나중에 매뉴얼 보니까 부르마한테 가래. 그래가지고 다시 부르마한테 갔다가 와서 오니까 돌이 없더라고요. 아, 네, 치트했습니다. 이거는 치트 버전이에요. 안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아, 3일 밤새면은 가능할 겁니다. 자, 일단 가자. 가자. 혼자 싸워도 된다. 이제 만렙이니까 어차피 그전에는 얘들이 같이 붙어서 싸워야지만 같이 경험치를 먹으니까 계속 한 칸씩 한 칸씩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만렙이니까 일단, 아, 싸워볼까요? 도망가도 되는데. 필살기 하자. 자, 마광, 만사, 보. 이걸 봐야죠. 이게 1편에서는 여기서 계속 눌러줘야 되잖아요. 제가 진짜 막 졸면서 밤새면서 게임할 때는 이 음악 소리 나오면 이렇게 누르면서 눈은 반쯤 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누르고, 음악 소리 안 나면 이제 다시 해서 또 진행하고 그러면서 레벨업 했었어요. 와. 네, 재배맨입니다. 마광광사포. 이거 마지막 가야지. 네, 저 무우맨이라고 써있죠. 재배맨이 아니고 무우맨입니다. 도망가볼까요? 도망가도 상관없는데. 도망이 실패. 아, 내가 만렙인데. 자, 길을 이용해서 싸우겠습니다. 야무치가 그거 없었으면은요, 사실 크게 그 오룡급인데 그거라도 하나 있었으니까 사람들, 팬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거죠, 야무치. 이건 계속 눌러줘야 되잖아요. 2는 알아서, 전투는 따다다다닥 그냥 알아서 이 막 눌러야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이 좋았어요. 전 야무치 재배맨한테 죽는 피규어 가지고 싶은데. 아, 피규어도 있어요. 맞아요. 망아 풍풍관은 피규어 샀네요. 카페에 올려야지. 빨리 가자. Z로 해서. 이거 아시죠? 위에 Z가 최고고요. 그리고 저 별자리가 이동하는 숫자고. 그러나 저건 공포를 느껴서 도망갔다. 만렙이니까 도망가야지. 그리고 밑에 한자 숫자 1, 2, 3 적어 있는 건 방어력이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뱀공주가, 자, 천천히 주무시지요. 일단 회복실. 자, 안녕히 다시 주무세요. 저를 이때 이 뱀공주가 누군지도 몰랐다니까요. 그 비디오를 봐야지만 뱀의 길 가다가 얘네들 나오는 거잖아요. 많은 책은 안 나오는 캐릭터들이라서 전혀 몰랐었습니다. 자, 얘는 피콜로를 멀리 보내고요. 쉬었으니까. 둘.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자, 나왔네. 뭐라고? 오공의 아들이? 그럼 레이더가 필요해서? 알겠어. 오공은 드래곤 레이더를 빌렸다. 아, 여러분, 빨리 가자. 일단 손오공이랑 같이 가야지 되니까. 그때 당시에 또 얘네들이 한 칸만 떨어져 있어도요, 이 사이에서 혼자 싸우게 돼요, 적들이랑.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왜냐면은
같이 레벨업을 빨리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싸워야지 시간도 빨리 끝나고 레벨업도 같이 하는데 혼자 싸우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억울했어요. 이게 적이 나올 땐 되게 잘 나오는데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상대편을 만나면은 그것도 정말 싫었거든요. 아, 이동이 안 되네요. 저쪽으로 가라고 지금 화살표 나오죠. 레이더가 없으면은 저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 바위 때문에. 일단 가자, 손오공 가자. 한 칸으로 한번 손오공 가볼까요? 어떤 수련장이 있는지. 바위를 들어 파워를 기르는 수련 해볼까요? 수련할까요? 예. 아, 여기서 이제 이 카드는 제가 조금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틀릴 수 있는데 아마 위에 있는 나오는 카드보다 높아야지 돼요, 제가. 근데 이럴 때 수련할 때를 위해서 카드도 만들어 놔야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카드를 다 소모하고 왔기 때문에 잠깐 4, 2, 4, 6, 3 위에 거는 하나, 둘, 셋 밑에 거로 해볼까? 아래 거, 아래 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밑에 4죠. 동점이면 될 것 같은데 그쵸? 동점이면 되고요.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자, 가자. 야, 3. 아, 3. 3. 됐다.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해야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운도 좀 따라줘야지 돼가지고요. 뭐지? 이렇게 전 수련 안 했어요. 그냥 배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지 아이템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 엔딩까지 갔는데 아이템 막 굉장히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 왜 다 안 썼을까 막 그런 것도 많았죠. 4. 이게 가끔 가다가 얘가 숫자가 낮은데 내가 질 때 있어요. 그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야야야 이거 되겠냐? 2가 있는데. 야 이씨 뭐니? 됐다. 이야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치 올리는데. 근데 아 저는 이거 선호를 안 합니다.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수련하는 거. 그래도 카드가 바뀌니까 좋습니다. 싹 바꿨네. 아 7은 1에 계지고 Z는 2에 계져요? 아 그거였어요? 아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태.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이상하다 하면서 했는데 아 그렇군요. 7, 1, 지는 2. 아. 그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수련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뭐야 왜 이래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오늘 알았는데 네 오늘 알았는데 할 일이 없네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했던 거는 스토리대로 가니까 또 그것도 좋았고요. 또 그때 당시에 보는 맛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보는 맛으로 했거든요. 슈퍼로봇 대전이 그런 식이잖아요. 게임의 스토리도 좋지만 물론 보는 맛이 있는 거, 애니메이션. 여기서도 피콜로 혼자서 처음에 가잖아요. 그럼 얘랑 둘이 1대1로 싸웁니다.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것도. 와. 이별은 우리 사이언이 차지하겠다. 니들이 아무리 봐라 그래도 소용없어. 자, 각오해라. 한 방에 가야죠. 근데 얘 혼자 나왔네? 저기 나오다. 자, 도망 한번 하면은 도망을 실패죠. 당연히 스토리상 전투합니다. 전투해서 이거밖에 없네. 아, 그냥 싸구려 낮은 거 해야죠.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이런 게임하면 단점이 맨날 그 저축만 해놓고 RPG 게임에선 엔딩 봐도 막 그냥 그 피닉스 같은 거 피닉스의 날개 같은 거 그거는 뭐지? 그런 거 부활 아이템 잔뜩 깔려 있잖아요. 텐트 파이널 판타지에. 아 참. 선두도 잔뜩 남겨놓고 있고요. 이러면 같이 싸우죠. 또 둘이서 붙어 있으니까. 이별에도 달이 있군. 만월이 떠오르면 우리들 사이어인은 파워가 더 강해지지. 자 전투할게요. 여기서도 싸구려 카드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권 한번 써볼까요? 그냥 태양권 한번 써보고 너도 이거 아 눈부셔. 부로꼬는 상대가 안 보임. 이어 피콜로가 부로꼬를 공격. 전투를 오르고 있다. 같은 카드 사용하면은 몸이 번쩍번쩍하면서 공격력이 세지긴 하는데 아 되게 그 누가 공식 올려놓은 거 봤는데 뭐 전투력 곱하기 뭐 내 전
뭐 공격 능력에 필살기 파워에다가 상대편 방어력에 뭐 곱하기 나누기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게임 하는 겁니다. 자, 보자. 저기 있네. 이렇게 하면 되나? 마지막으로니 천진반도 외계인이라는 설이 있던데 잘 아시는 분. 외계인이라고 어디서 나왔다고 하던데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외계인이라고 저도 봤던 기억이 나요. 괜히 있는 얘기 아니고 공식적으로 아마 누가 작가가 얘기했나? 다치게 돼. 살려줘 그랬어요. 레오님. 네. 여기에 뭐하러 왔나? 설마 나와 싸우겠다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 덤빌 테면 덤벼봐라. 죽여주마. 카카롯! 미안해. 한방이야 근데. 아. 태양권으로... 아니야. 태양권 하면 공격 안 하니까 먼저 공격할 수 있게 기회는 한번 줘야겠죠. 공격 먼저 해봐. 아, 50이 라디스 먼저 공격하면 안 되는데. 끝인데 이러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필살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게 치트의 단점이죠. 좀 상대편 기술도 좀 보고 싶은데. 제길 내가 이 녀석들에게 떳떳하다니. 하지만 이걸 전부 먼 우주의 덕황한 전사에게 보내진다. 스카우터가 굉장히 통신 그 넓어요. 얘네들 기술은 정말 좋습니다. 1년. 1년 후에는 더 강한 전사들이 도착한다. 그때 말로 너희들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다. 이 벌어지더라. 5반을 구하면서 4성구를 되찾았다. 이걸로 드래곤볼 3, 4, 6성구로 3개. 다시 드래곤볼에 의해서 무언가 일어나려 하는데... 점점점. 그 시각, 먼 우주 저편. 나파라고 했나? 네파인데. 라데치 녀석 죽었어. 안심한 녀석. 그딴 녀석들에게 당하다니. 어떡할까? 일단 지구로 가자. 녀석들을 전멸시키고 제2의 혹성 베지터로 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거였나요? 베지터 별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팔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는 이거는 몰랐네요. 왜 이걸 기억 못하지? 이게 중요한 스토리인데. 자, 오랜만에 긴 잠을 잡을까? 1년 후를 기대해야지. 무시무시한 저기 지구를 향하고 있다. 이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누가 그 짤로 보고 만든 거 봤는데 드래곤볼로 그 샤이어인을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소원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건 내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고 신룡이 말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럼 우주선을 폭파시켜줘. 그러니까 우주선을 탕 폭파시켜가지고 얘네도 오다가 그냥 우주에서는 얘네 못 살잖아요. 그거를 왜 안 했냐고 하는 얘기가 만화로 본 걸 봤습니다. 그쵸. 얘네들 올 때 그냥 우주선 폭파시키면 되는데 말이죠. 다시 지구에서는 신님이 지상에 내려왔다. 잘 싸웠다. 그러나 1년 후 도착하는 사이어인은 훨씬 강하다. 그래서 오공 너를 계양님에게 보내 수련을 시키려고 한다. 계양님은 전 우주에 신님이 정점에 서겠지. 이때만 해도 저도 개왕이 엄청난 사람, 신위에 뭐 계속 났잖아요. 카린도 있지. 지구의 신이 있지. 카린이 있지. 그 위에 또 계양님이 있다니까. 그러더니 뭐 나중에 뭐 그 외계인이 또 있고요. 신도 나오고. 뭐 정말 개왕도 그렇게 높은 신이 아니었어요. 자, 최후의 희망이야. 네가 최후의 희망이야. 단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한다. 아, 안 죽어가지고 스토리상 그래서 죽인 자살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전 근데 항상 손오공이 이건 일본어로 했기 때문에 자살 이렇게 죽는 줄 몰랐네요. 손오공은 항상 살려놨거든요. 죽으면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지금 빨리 죽으라네요. 손오공한테. 죽은 자만이 계양님께 갈 수 있어. 자결한 오공은 신님과 함께 저 세상으로. 아마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아 계실 것 같은데 손오공이 자결을 합니다. 수련을 하려고. 저 세상입니다. 죽은 자의 영이 연이어 염라대왕에게 가고 있다. 여기서 영이 어디로 갈지 결정. 아 오늘도 광고가 오네요. 네. 안 오면 서운할 정도로 광고가 오네요. 그래서 수련을 시키려고 데려왔어요. 여기서도 약간 개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신이 막 벌벌 얘네한테 떨면서 아부하고 그랬던 거요. 이 녀석을 계양님께 보내주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염라대왕. 그래 알겠다. 그리 원한다면 계양님께 가거라. 안내인을 부를 테니 잠시 기다려. 정말 고마워요.
단, 뱀의 길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오공은 계양님께 가는 걸 허락받았다. 예? 이게 뱀의 길이야? 어떡하지? 이 뱀의 길을 따라가시면 계양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공의 길고 긴 수련이 시작됐다. 얼마나 강해질까? 지구의 미래는 오공에게. 이제 뱀의 길 가는 거죠. 저 이 여기서도 이 부분은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게임하면서 아 이게 뭐지? 뱀의 길 가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이상한 적들이 나온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런 때 지구에서도 큰일이 벌어졌다. 300년 전 신에게 반항해 패한 카리크의 아들이 복수를 위해 부활했다. 이게 좀 이 부분이 조금 비디오에 있나요? 이거 좀 이 부분 막 비디오 다 건너뛰면서 봐가지고 뱀의 길 가는데 막 뱀공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드래곤볼 Z 만화책으로 보고서 애니메이션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쓸데없는 얘기로 뱀의 길을 몇 편을 가도록 뱀의 길에서 도착도 안 했어요. 돈 그 1,000원 내고 비디오 빌려보는데 그래가지고 다 건너뛰고 또 막 중간중간 보고 그랬었었네요. 이내가 신을 없애고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다. 그걸 위해서 드래곤볼이 필요해. 남은 세계의 드래곤볼을 찾아와라. 네, 하이. 예, 카리크님. 알겠어요. 카리크님의 명령대로 카리크의 부하 3인들은 각자 드래곤볼을 찾아 지상에. 지상에선 다가오는 사이어인과 강적 카리크들을 막기 위해 오공의 친구들이 모여있었다. 지구를 지킬 제츠 전사들이다. 그래서 1년 후 도착하는 사이어인들을 막기 위해 모이라고 한 거다. 우선 죽은 오공을 되살리기 위해 드래곤볼을 모아야만 해. 남은 드래곤볼 4개. 하지만 드래곤볼을 찾는데 찾는 녀석들은 더 있다. 세계를 정복하려는 카리크들이다. 녀석들을 조심해. 아, 성우도 잘한다. 근데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얘 목소리 어떻게 내야 되지? 그 생각을 계속 하네요. 이제 광고 안 올라오겠죠? 네. 사바디카. 네, 보십니다. 광고만 하는 애들. 2인 1조로 가라고. 이제 레이더에 의하면 여기 카린의 동북 서부의 세계소에 드래곤볼이 있다. 각자 2인 1조로 각각의 드래곤볼을 찾아라 하잖아요. 여기서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만화책대로 이렇게 팀을 짤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이왕이면은 뭐 팀이 그게 왠지 뭐 어울릴 것 같아서. 자 북부는 당연히 이 조합이고요. 여기 동부는 얘네 보낼까? 그리고 크리밍하고 야무치로 해서 이렇게. 근데 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대부분 그 팀플대로 하려고 그렇게밖에 안 하죠. 원작 네, 대부분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왠지 안 맞는 짝꿍 때리 가면은 이상할 것 같아요. 부탁한다. 드디어 제트 전사들은 드래곤볼을 찾기 위해 떠났다. 드래곤볼을 모아서 오공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한편 오공은 교황님을 만나기 위해 뱀길을 향하고 1년 후에는 사이어인들이 도착해버린다. 어서 수련을 해서 강해져야 해. 가라 오공. 이 나레이션이 비디오인가? 한국 비디오에서는 굉장히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저 Z가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아 이거 뒤로 후진은 안 되는데. 후진 안 됩니다. 이게 막 툭한 하면 뒤로는 안 가져요. 이게 앞뒤 앞뒤 뭐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수련을 하고 싶어도 여기서는 잘 안 돼요. 뒤로 못 가요. 그냥 직진만 합니다. 아 근데 이 게임도 오랜만에 하니까 그때 밤새면서 이 게임을 했을 때 그 게임 소리가 귀에 울리네요. 이게 근데 그때 밤새 게임 하려고 해도요 TV가 그때는 집집마다 지금도 뭐 TV 거의 한 대이지만 지금은 컴퓨터 모니터로 연결해도 되지만 게임할 때 그때는 그 TV를 가지고서 몰래 TV에 연결해서 해야지 되잖아요. 아, 그것도 난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질 않으셨으니까요. 잠깐만. 아 여긴 무조건 만나게 돼 있구나. 아 무조건 수련을 하게 돼 있네요. 세이브 해야지. 아 이겼다. 수련 성공. 자 빨리 깔아주세요. 카드. 카드 좋네요. 빨리빨리 가야겠습니다. 돈님, 야 이 게임 몰라가지고 게임월드 보고 가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진짜 몸으로 때우면서 했거든요 이 게임을. 문방구 가가지고 한 장에 20원, 30원인가 그 게임월드를 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복사를 하는데 아우 그 복사집 아줌마가 되게 눈치 줬어요.
왜 그랬냐면은 아줌마가 아 이거 복사 그림 많은 거 복사하면은 토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전 그때 토너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눈치 보면서 저 게임 그때 게임월드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아줌마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네, 이거 유저 한글 패치입니다. 자, 여기서 뭐해 깨비? 계약님 계약하고 있어. 뭐라 딱 깨비? 이걸 가져가 깨비. 오공은 매주에게 무공술 입수. 어, 무공술. 잠 무공술 쓸 수 있나? 카드. 근데 얘 이때 무공술. 설명. 이동 시 크라우드 에리어 사이를 단번에 이동한다. 아, 이거였구나. 아, 자꾸 세이브 누르네요. 습관이. 그러니까 저 카드가 있어야지만 저 구름에서 구름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거군요. 아, 왜 안 되나 했네. 아, 이런 거 다 어찌 이상하다 했어. 그랬습니다. 아. 근데 있나 또 위에? 구름이 있나 모르겠네요. 되나 여기? 여기서 크라우드 여기서 쓰면 된다는 거지. 그쵸? 여기서 카드. 무공술 사용 이렇게. 아 그쵸. 아하 사용했습니다. 아하 다 지름길 가서. 아 여기서 카드 없으니까 이게 안 되죠. 여기서 이제 무공술 카드 잠깐 될려나? 카드 있나? 치트 써가지고 카드 만들면 되네. 아 없어지네 한번 쓰면은. 아 없어지네요. 안타깝다. 아 쭉쭉쭉 갑니다. 자 꼬리까지 왔네요. 아우 정말 기네요 이거. 야호! 도착했어! 어? 뭔가 동그란 게 있다 있어. 저기다! 저기 개왕님이 있어! 됐다! 여기서 점프를 팍 쳤다가 갑자기 중력에 끌려서 처부터 땅에 떨어지죠. 뭐야? 엄청나게 당기고 있어? 아 아니구나. 이 개왕이 아니고 뭐야? 엄청나게 당기고 있어! 그런 오공을 멍하니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개왕입니다. 뭐냐 넌? 어? 너는? 나는 개왕이다 후후 어때? 뭐 개그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됐다. 나 개왕님에게 수련을 받으려고. 너 나의 개그가 이해 안 되니? 시시하군. 참새가 알을 낳았다라고 제가 기억하는 건 그거거든요. 오공이 웃겨 그러니까 참새가 알을 낳았다 했는데 개정판은 또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개정판은 안 봤는데 옛날 거는 뭐 이거 무슨 개콘 얘기가 있는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한동안. 요즘 거는 개콘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거 궁금하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변했을지요. 아니면 그대로 나올래나. 뭐 그건 넘어가고 사연인가. 힘들구만. 좋아 수련을 시켜주마. 그 전에 차라도 마실까. 오공은 간신히 개왕님과 만나게 되었다. 이제부터 어떤 수련이 시작될까.